김도원 통문장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There ar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Okay. 그래서 very strange laws의 뜻은 뭐고? 이상한 법들이 있다. Okay. 이게 이상한 법들이 있다 까지니까 very strange laws의 뜻은 뭐고? Very, 매우 이상한 법들이 있다. 아, 법들이 있다요? 매우 이상한 법들. Okay. 그럼 있다라는 뜻은 누가 나타내고 있습니까? There are. 그러니까 okay. 있다 중에 있다. Very 있어요. Strange laws. 안만 길어봤자. Very strange laws. Very strange laws. 매우 이상한 법들.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무엇? 물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에 대한 대답이고요. 나는 안만 길어봤자라 했어. 안만 길어봤자. There are 매우 이상한. 매우 이상한 법들은 안만 길어봤자 라고 물어보면 이게 남자 한 명인지 여자 한 명인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한 개인지 아니면 여러 개인지 여러 개요. 그럼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데이요.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뭐예요? 데이 is야 데이 am이야 데이 are야 데이 are이야. 그래서 있다라는 표현할 때 there is를 쓰면 안 되고요. 예. there are를 써야 된단 말이야.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네. B 동사의 두 가지 뜻, M is R의 두 가지 뜻. 있다 있다요. 요 중에서 여기서 무슨 뜻? 있다. 있다란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요? There ar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In the United States는. 어디? 그렇죠. 됐습니까? 매우 이상한 것들이.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응? 아 하면 되나요? In Wisconsin. In Wisconsin. People can kiss. People can't kiss. Inside a train. Inside a train. 됐습니까? In Wisconsin.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요? 오케이. 그래서 누구 때문에 어디가 됐냐면 얘 때문이야. 네. 이렇게 하면 그냥 무엇입니다. 무엇 위스콘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디가 됐어요. 네, 뭐 아니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고 inside a train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요? 어디? 그러면 inside a train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는 어떤 질문이 만들어져요? 어디에서 사람들은 키스할 수 없니? 위스콘신에서 이렇게 될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people can't kiss. In Wisconsin. 이렇게 하면 물음표를 못 붙이는데요. 아 맞다. People 이게 어떻게 물음? Can people 뭐라고요? What can people not kiss? 안녕하세요. 뭐합니까? 전번에도 이랬습니다. 전번에도. 응? 헤이, 또 이거 연습해봐야 되겠네. 너는 수영할 수 있다. You can swim.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시요. 그럼 너는 수영할 수 있니는 Can you swim이요. Can you swim 아니고 딴 건가요? Okay. You can swim. Can you swim이니까 People can't kiss. 사람들은 키스할 수 없다. 사람들은 키스할 수 없니? Can people kiss?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can people kiss? Where can people kiss? 했더니 In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누가다 중에서 냠냠 시키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In West Virginia. In West Virginia. You smell like onions. Your smell like onions. Oka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비동사 are. Smell의 뜻은? Smell의 뜻은 냄새 나다. 그럼 무슨 씨야? 그러면 이게 맞는 표현이야? You are smell like onions. 어떤 시요? 아, 그래? You are smell like onions. 공부 좀 더 하고 와라. 네.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네.